선생님, 제 존재의 비밀이요. 알려드리면 안 되는 비밀이 있는데, 알려드릴까요? 사람이 어떻게 목요일을 훔치나? 워낙에 말이 없는 그는 틀니만 끼면 갑자기 떠든다. 기계들하고. 여기 목요일 팬티가 빠졌잖아. 월요일은 여기지, 사람아. 사람한테는 악수를 청하는데 몹시도 악수를 하고 싶어 하다가 갑자기 하기 싫어한다. 뭐랬다고 저렇게 기운이 없을까? 힘이 없어서요. 밥을 안 먹으니까 그렇지. 아무래도 지금의 충전 방법은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사이코. 사이코가 아니라요. 사이폭군데요. 아차, 말해버렸네. 내가 20살 때부터 전기 기술 배워서 일 잘했는데. 안녕하세요. 경신감정 받았더니 정신분열증에 안티소셜이라고 했어. 이유 없이 자꾸 훔치고 싸우고 죄책감이나 동정심 없고. 근데 왜 나보고 안티소셜이라 그러는지 몰라. 이 도둑놈아! 식욕이 싹 사라져서 밥을 못 먹겠는 거. 영구님 밥을 대신 드신 게 사실이에요. 사이버고지만 먹어도 괜찮아. 영구님. 나이스 메가트론이야. 밥 열량을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켜주는 장치. 충전은 시간이 걸리잖아. 급할 때는 밥이 최고야. 아이스 메가트론이 안 움직이면? 전화해. AS 주장한다. 보증금은 평생이야.